그런 이야기들을 제대로 할수 있는 곳이 없어요. 네. 막 내가 마음이 아프고 또 외롭고 그런 거를 드러낼 수 없는 삶이잖아요, 솔직히. 네. 그렇죠. 네. 그런 고민들이나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저를 많이 찾아오더라고요.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서로 하나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힐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붙들라고 저에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거를 다시금 깨닫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.